지금부터 구워지는 고기는 지방과 불이 만드는 천상의 맛을 선사할 겁니다. 와, 고추장 고 진짜 빵빵해요. 야, 너무 고소한데? 최상급 버터에 막 풍미처럼 그냥 선택에서 외면받던 최후의 존재. 하지만 이젠 도시인들의 선택을 받은 환상의 별미입니다. 탄력적인 쫄깃한 맛 속에서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진한 지방의 풍미. 사장님, 모듬 두 개 추가해주세요. 사장님, 곱창만 세 개 해주세요. 바로 또 모듬 두 개만. 사장님, 그리고 곱창 전골 하나랑요. 사장님. 그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골목마다 가득 흘러넘치는 도시. 이곳은 왕십리입니다. 여기서 만나볼 오늘의 고기는 바로 곱창입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지금 딱 얼굴 나오자마자 바로 이러면서 사람들은 네. 계산기를 끊을 수 있어. 그 제 소문이 제 곱창보다 남의 곱창이 제 뱃속에 많다 이 소문이 있거든요. 진짜? 네. 근데 곱창은 좋아하잖아. 저는 죽기 전에 뭐 먹고 죽으려면 전 무조건, 무조건 곱창. 네. 곱창 먹고 네. 가겠다. 네. 사장님 시켜봅시다. 일단 시키고. 모듬 일단 2인분 먼저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모듬 먼저 주세요. 모듬. 그러면은 내장 부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대창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곱창으로 바뀌었어요. 곱창. 네. 난 염통이 좋더라. 염통이요? 염통. 그럼 스물 염통만 드세요. 곱창도 좋아해. 오우와. 우와. 우와 다 구워 나오네요. 바로 넣는데요. 아, 파김치를 중간에 넣는구나. 또 곱창에는 대파김치가 짱이에요. 사장님. 모든 2인분 하나 더 해주세요. 네. 네네. 아, 끊기면 안 되니까. 어때요? 그치? 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기본 안주. 아, 기본 안주가 아니야, 뭐지? 기본 찬. 기본 서비스, 서비스. 와, 곱창 순대 대박인데? 엄청 진해요. 진짜 백반처럼. 순대고 백반이라. 이 집이. 순두부 맛집이었네. 잘하네. 드셔볼까요? 나는, 염통부터. 나는 염통부터. 근데 원래 곱창집 가면 염통이 제일 먼저 익잖아요. 그러니까. 염통이 심장이에요? 심장. 소의 심장? 심장. 염통은 이 쫄깃쫄깃함이 진짜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염통이 또 조리가 오래되면 들어가서 진이겨요. 약간 핏기 약간 살짝 남았을 때 먹어야거든요. 살짝 그래 딱 지나고 나서 들어와서 딱 먹어줘야지만. 와, 곱창 곱 진짜 빵빵해요. 꽉 찼어, 꽉 찼어. 왜? 이거야? 아우, 이 맛이야? 근데 대창이랑 곱창이랑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곱창은 소의 작은 창자. 작은 창자? 거기에 소화액 덩어리랑 수분이랑 지방들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씹을수록 훨씬 고소하고 막창은 그냥 홍창이라고 해서 소의 네 번째 위 그래서 훨씬 쫄깃한 거예요. 대창은 창도 밖에 지방이 쫙 붙어있는 거야.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아, 약간 양말 뒤집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게 대창. 아, 소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깔끔하지? 네. 너무 잘 어울려. 최상급 버터에 막 풍미처럼 그냥 쫙. 진짜 이 고소함이 입안을 정복했어요. 와, 진짜 이 동네가 왜 곱창골목이 생기고 막 유명해졌냐나. 옛날에는 소를 도축하고 소를 팔면은 냉장 설비가 안 좋을 거야. 쉬 상할 거 아니야. 네, 쉬죠. 이 앞이 마장동이잖아. 네. 신선한 걸 갖고 와서 바로 조리해갖고 여기서 팔기 시작을 한 거야. 아, 그냥 바로 옆이니까. 그렇지. 아, 내장이 쌌어요, 그땐? 엄청 쌌지. 사실 얘가 손질이, 손질이 힘들어. 이 내장이가 손질이 힘들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모듬 2인분만 해주시겠어요? 바로 또 모듬 2개만 준비해주세요. 사장님, 이번엔 곱창만 3개 해주세요. 모듬 2인분 하나 더 해주세요. 어우야. 감사합니다. 야. 염통? 그나저나. 네. 하도 먹어대는 바람에 맛 표현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아, 근데 원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말 안 나오는 거 알죠? 이게 여러분 보통 보면 이 방송의 생리가 처음에 나와서
맛 표현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편하게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주는데 우리는 무슨 사흘에 피죽도 못 먹고 골문 거지 들은 것처럼 오자마자 막 먹다가 이제서야 중간에 곱창 시키고 막 하다가 아 맛 표현 안 했다 그래갖고 이제서야 다시 이게 개성이죠. 그럼 염통을 딱 이렇게 먹으면 염통 그 특유의 아주 옅은 향이 있어. 살짝 옅은 그 향. 약간 좀 안창살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뒤로 씹으면 씹을수록 순대 간 진짜 잘 삶은 거 먹은 듯한 약간 고소한 맛이 뒤로 쫙 오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쫄깃하죠. 염통은 빨리 익어서 좋아요. 맞아. 나는 이 염통이 식감이에요. 나는 요리를 할 때도 모든 코스에 항상 식감을 중요시해요. 저 식감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씹히는 식감이 무조건 네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너무 물컹거리면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떡 좋아하고 쫄깃쫄깃. 그러니까 쫄깃함이나 아니면 바삭함이나. 근데 그게 요리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물성 있는 요리나 식감 있는 요리는 인위적으로 식감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프 같은 거 우리가 시키잖아요. 네. 꾸루똥이라고 식감 튀겨서 나오려잖아. 이게 그냥 물성만 먹으면은 그다지 그렇게 뭔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싹 씹혀서 아그작거리면 이제 그때 터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 보면은 샐러드도 네. 그런 거 많이 넣어주잖아. 계산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곱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간혹 이런 곱 좀 구우면 물처럼 스르르 빠지는 데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게 비어있어가지고 좀. 그렇지. 더. 그러니까 슬픈데. 이쪽이 뭐라 그럴까? 딱 씹었을 때 도넛으로 비교하면 토핑이 없는 빵을 잔뜩 씹은 맞아, 듯한 맞아, 그런 맞아. 느낌? 근데 막 크림 도넛, 크림 이만큼 들어가 네. 있으면 딱 먹으면서 안에서 푹신하게 들어가면서 그 입에서 쫙 크림 맛이 퍼지면서. 딱 그 느낌이. 커스터드 크림 쫙 퍼지는 느낌. 곱창을 딱 씹으면 딱 씹어서 옆에 찢어지는 사이로 네. 곰이 분수처럼 이 집이 전골도 맛있어. 아 전골도 있어요? 전골도 맛있어. 있는지 몰랐네. 사장님 전골도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 전골도 하나 주세요. 네. 야 전골 볶음밥도 두 개만 해주세요. 나온다. 오, 볶음밥 2인분 놔드릴게요. 우와 볶음밥 되게 신기하네요. 오 이게 뭐야? 비벼서 드시면 돼요. 비벼서요? 컨셉이 네. 천만청 볶음밥 탈 것 같아. 전골 놔드릴게요. 오우 전골. 야 국자 새로 야.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올해가 7년 차예요. 7년 차 꽤 됐는데? 네. 사실 이쪽 동네가 곱창집 워낙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근데 왜 곱창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장사가 하고 싶은데 네. 먹고 죽을 때까지 질리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와, 저랑 똑같네요. 네, 생각하다가 네. 곱창은 절대 안 질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 오늘 그래도 네. 저희가 촬영 시간도 한정적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자제하신 거 허리도 끼고 먹거든요. 문 닫아야 돼요. 혼자서 그냥 다 끝을 내버려. 네. 오늘 10인분 먹었어, 10인분. 에이, N이죠. N분의 1. 아, 그런 거야? 5인분? 5인분. 아니야, 너 혼자 최소 내가 볼 때 8에서 9인분 먹었어, 진짜로. 아니, 근데 네. 어우 순두부찌개 너무 예술인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계란찜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느끼한 거에 계란찜까지 느끼하다고 손님들이 하셔가지고 찌개를 찾다가 네. 이제 만들어보다가 이제 순두부로. 오, 아니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막 양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꼭 네. 점심 때 오히려 순두부찌개 백반을 해갖고는 파셔도 그럴까요? 네. 네. 메뉴 만드세요 진짜. 네. 여기다가 딱 요거 주고 반찬 좀 주고 콩나물 네. 주고 아까처럼 대파김치 하나 딱 주고 밥 주면 네. 야.
이 메뉴를 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이나 힘든 점? 힘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손질이에요. 네. 다 생물로 받아가지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고요. 네. 좋은 점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빈판 들어올 때가 제일. 야, 오늘 너무 만족을 해갖고. 너무 맛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엄청 푸짐하네. 깔끔하네. 네. 아. 고비 안에서 퍼지면서 자기가 어떤 집에 가면 약간 텁텁하거든? 딱 적당하고 깔끔해서 그거 너무 좋다. 곱창전골인데 느끼한 게 거의 없어요. 없어. 맞아. 깻잎하고 나물이 딱 적절하게 들어가서 풍미도 좋고 맛있다. 볶음면 맛있는 것 같아. 무언가 막 많이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과하진 않고 깔끔하게 그냥 맛있어. 있을 거 있는 거 다 그냥 있고 있을 건 있고 여기 털을 잘 시키네, 이 털을. 그리고 적절하게 씹히는 식감도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오랜만에 같이 촬영했는데 오늘 어땠어? 곱창?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히바비가 고른다면 네 가지 요리 중에서 오늘 염통, 곱창, 염통, 곱창, 대창, 막창 중에 막창.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곱창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 한 그건 워낙 맛있었고 의외로 막창이 여기 막창이 약간 겉에는 탱글탱글한데 속은 약간 야들야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딱 씹은 순간 야들 이런 느낌. 그래서 막창이 의외로 저 원픽. 아 진짜? 네. 어 제가 왕십리 곱창을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랍니다. 네. 근데 오늘 경험으로 왕십리를 한번 접목해보고 싶게 마음이 들었어요. 한 집만이 아니라 곱창 소문이기 때문에 거기 그냥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요즘 또 힘드시니까 뭐 그렇게 돼서 서로 윈윈 되면 좋잖아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장사도 되고. 어, 그렇지. 네.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지?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가자. 자, 사장님 계산할게요. 먹어보고 싶은 뭐 또 다른 그런 거 없어? 고기류 중에서? 고기요? 아. 저는 냉삼이랑 냉면 삼겹살? 네, 아니요, 냉동 삼겹살. 아, 아직 안 드셨나 보다. 아, 안 갔어. 냉삼을 아, 네. 냉동 삼겹살. 네, 그리고 냉면 삼겹살인 줄 알았어. 차돌박이를 이만큼 쌓아서 먹고 싶어요. 셰프님 굽고 좀 먹고. 야, 내가 희박이 하면서 뒷고기를 했는데 네. 한 시간을 뒷고. 아면님. 어, 아미안해. 아미랑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굽기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 아, 근데 어떤 상황인지 벌써 머릿속에. 아, 한 시간을 구워야 되는데 나 고깃집 가서 지금까지 요리 30년 넘게 하고 지금까지 태어난 지 52대 인생 중에 그렇게 고기를 오랫동안 구워본 건 처음인 것 같아. 고기 앤더 시티의 마지막 메뉴 미트 로프입니다. 아, 그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한 다양한 고기를 맛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정말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어디선가 고소한 고기 냄새가 날 때마다 불판 위에 질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한 고기의 추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 앤더 시티는 이렇게 열 번째 고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다시 찾아뵐 때는 또 다른 사랑받는 맛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런 그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현대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주방에서 너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위로를 좀 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